제로는 무언가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제로는 설탕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개무시하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하는 새로운 것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른과 함께 차근차근 새문물을 알아보는 새문물 운동. 안녕하세요, 잘 알아보세. 새문물 운동 안내자 임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문물 운동 참여자 박범준입니다. 소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알려줄 새문물 운동은 바로 제로 식품입니다. 제로 식품이 뭔지 그리고 왜 인기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로 식품을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제로는 무언가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제로는 설탕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개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칼로리나 당이 없는 식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화학첨가물 등 새로운 성분들을 조금 낮춘 식음료를 저희는 통틀어서 로우스펙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촬영에서는 편의상 제로 식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식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너무 궁금해요. 제로 식품에는 이제 칠성 사이다 제로, 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과자가 있고요. 또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화이트 제로, 또 락토 프리, 그리고 글루텐 프리 식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 애들이 왜 제로 식품을 선호하는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예전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섭취한 음식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식품 업계가 제로 마케팅을 하면서 관련 식음료를 되게 대폭으로 종류를 늘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로 식품을 먹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제로 식품 파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로 탄산음료, 제로 과자, 디카페인 음료, 노 알코올 맥주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이제 소동이 차장님께서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신 있나요? 아니 뭐 마셔보면 바로 알죠. 블라인드긴 하지만은 저 공정성을 위해서 네.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자체 모자이크. 탄산이 빠져서 굉장히 밍밍하긴 한데 제가 이거 비교해서 마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틀리면 대박인데. 많이 이게 냉장 보관이 좀 많이 해서 실온이 많이 올라가서 맛이 좀 옅어졌어요. 제가 다시 마셔볼게요. 갑자기 자신이 없네. 아니 맞아요. 아 맞아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원래 황라인데 약간 네.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아. 아니 자체 블라인딩 안 해도 됩니다. 자 동정성을 위해서. 아예 뭐 얘는 김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얘가 제로 같아요. 아 첫 번째가 제로. 네, 제로 같고 이거 둘 다 냉정하네. 이런 심각할. 제로가 처음에는 1번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마셔보고 나서 2번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아 네. 결과는 2번 제로. 오! 역시. 자 이번에는 알콜 제로 맛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되게 음미하고 계시는데 확실히 달라요. 그래요? 오 완전 다르네. 오. 그냥 보리차 같은 거를 좀 탄산에 세게 넣은 느낌이거든요. 설탕 맛을 빼고 오리 맛을 조금 더 강하게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커피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디카페인과 카페인이 들어간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커피도 아니 같이 위하여 위하여 네, 위하여 할까요? 위하여 위하여 굳이 카페인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디카페인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 네. 진짜 거의 비슷하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정말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당류가 제로인 과자와 몽쉐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네? 네. 차장님. 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마카롱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네. 생긴 건 마카롱처럼 생겼어요. 얼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거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뭐, 좋아해요. 이게 당 떨어질 때
하나 정도씩 먹어주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입안에 남는 느낌이 예전 직장에서 한 마디도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에 단내가 났거든요. 그 느낌과 비슷한 이 방향이 납니다. 이게 몽쉘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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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네. 야. 몽쉘이 원래 이런 맛이 없구나. 네. 확실히 아까 제로보다는 얘는 덜 퍽퍽해요. 서로 다른 종류인데 얘도 제 예상보다는 달아요. 설탕이 제로인데 왜 이렇게 달게 느껴질까? 당류는 0%인데 당알콜이 2g. 아, 여긴 당류가 10g이네요. 당알콜 네. 같은 건 없나요, 이거는? 네, 없습니다. 제로 식품들을 드셔봤습니다. 혹시 직접 먹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제로하고 몽테를 비교해봤을 때 생각보다 달아. 그런데 이 사이다 종류는 확실히 좀 미묘한 차이가 나요. 뭐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맛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이다와 맥주 같은 경우는 비교가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로 식품이 왜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왜 먹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문물을 한번 체험해보셨는데 혹시 어떠셨을까요? 어쨌든 오늘 같이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그냥 먹었을 때랑 좀 차이점도 많이 알 수 있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딱 배고플 때 먹을 수 참 좋습니다. 커피는 정말 놀라웠어요. 맛 차이 구별 거의 불가능. 사이다는 그래도 아직 차이 남. 나중에 제로 식품을 사 드실 것 같으신가요? 건강에 좋다면 무조건 제로 식품 먹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오리지널을 사서 마십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문물과 만나요. 잘 알아보세요.